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지갑을 제가 좀 지켜봐 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전동공구 배터리들을 한번 모아놔 봤습니다. 이 배터리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고장이 나거나 분실을 하셔서 다시 살려고 알아봤을 때 18V에 5.0A라는 기준 10만원 정도 합니다. 브랜드를 불문하고요. 배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지, 어떻게 보관을 하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하거든요. 전동공구의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2021년 8월 현재 기준 99.9%의 전동공구 배터리들이 리튬 이온 건전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구매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니카드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18650이라는 지름이 18mm, 높이가 65mm가 된 건전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21700이라 해서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가 되는 좀 더 용량이 올라간 리튬이온 건전지로 배터리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보쉬에서는 지금 프로코어 배터리, 디월트에서는 플렉스볼트 배터리, 미러키에서는 하이아웃풋이라는 HB 배터리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게 충전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기에 거치를 시켜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기들이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뭐 디월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어서 꽂고, 마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쉬도 마찬가지고 미러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잭으로 꼽아서 충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입은 과충전의 우려가 있고 충전기 자체에 보호회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타입은 패스를 하고요. 너무 저가형이고 조금 위험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기준으로 배터리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와 배터리 수명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수명이라는 건요, 내가 사용하는 거랑 별개로 단순히 이 배터리를 내가 오늘 샀을 때 언제 고장이 나느냐, 이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을 의미해요. A라는 작업자는 전동공구 세트를 사서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5년이 지나고 나서 배터리를 장착해서 쓰는데 너무 잘 사용이 돼요. 오, 이 배터리의 수명은 5년이 넘는구나. 반대로 B라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샀어요. 충전 드릴 세트를 하루에 10시간 한 6개월을 쉬지 않고 매일 작업을 했습니다. 샀는지 딱 6개월 되던 째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 B라는 작업자는 자기가 가진 이 배터리의 수명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A라는 작업자는 하루에 1시간씩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총 10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B라는 작업자는 하루에 10시간 동안 6개월을 사용했어요. 1800시간을 사용을 했는 거거든요. 이 사용시간이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용량 같은 말입니다. 수명은 A라는 작업자가 훨씬 더 수명이 긴 배터리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는 방전 깊이입니다. 이 방전 깊이와 재충전 가능 횟수라고 지금 표에 적혀 있는데요, 방전 깊이라는 것은 충전을 했을 때 기준 얼마만큼 배터리 용량이 줄 때까지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폭을 의미합니다. 옆에 재충전 가능 횟수가 수명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왼쪽 첫 번째 100%라는 것은 완전 100% 충전을 해서 완전 방전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최대 용량을 완전히 100% 다 사용을 한 경우예요. 이때는 충전을 했다 사용을 했다 300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를 완충하더라도 사용시간이 적어지고 빨리 방전되는 초반의 현상과 초반의 컨디션에서 많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재충전 가능 횟수라는 거는 지금 상태 그대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충전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가장 밑에 보면은 10%만 사용하는 경우, 완전 충전해서 한 5분에서 10분만 사용하고 또다시 완충하고, 배터리의 용량을 10%만 사용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은 10,000번이라는 재충전 횟수를 갖더라도 그 이후에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터리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풀로 일을 하는 거를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1년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하고 이랬을 경우랑 자고 일어나서 1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 또 풀로 쉬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1시간만 일하고, 첫 번째 경우는 1년 후에는 몸이 빨리 망가질 것 같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쉬면서 잔다고 생각하면은 10년이 지나더라도 크게 몸에 고장이 날 느낌은 오지 않잖아요. 두 번째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최대 충전 전압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동공구 배터리가 완충되었을 때 기준 배터리 팩 속에 셀 하나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의 전압은 4.2V를 최대 전압으로 갖습니다. 100% 충전 시 4.2V에 가게 되면은 사용량,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0%로 가장 길게 나오지만 재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300회에서 500회 정도로 수명이 짧은데, 60%만 충전을 할 경우 배터리의 전압은 3.9V가 될 것이고, 이 경우 사용량, 사용시간은 60% 정도밖에 못 써서 짧지만 재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2,400회에서 많게는 4,000회까지 나온다. 수명이 가장 길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아직 제 얘기가 좀 더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요 표가 진짜 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될 만큼 잘 만들어진 표인데요. 오른쪽 밑에 네모 박스를 잘 봐주세요. 기준은 20도라는 온도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검정색 그래프를 보시면 100%를 충전해서 25% 될 때까지 사용, 배터리 잔여량이 보통 4칸인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풀로 사용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쓰면 쓸수록 사용량이 점점점 적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450번째 완충을 하고 다시 쓸 때엔 이미 배터리의 성능이 25%나 저하된 75%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의 그래프 가장 위를 보시면 75%까지만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3칸 될 때까지만 충전을 하고, 65% 될 때까지만 사용, 대략 2칸이 될 때까지만 사용, 딱 10%만 사용을 하고 다시 충전을 3칸까지 75%만 할 경우를 한번 보세요. 900번을 충전하고 사용을 하는 걸 반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터리의 성능이 7%에서 8%밖에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새걸 때 좋은 성능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렌지 색상의 그래프대로 하려니 75%까지 충전을 하고 10%만 쓰고 다시 충전을 한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100%로 충전하고 다 쓸 때까지 사용을 하자니 배터리가 성능이 저하되는 타이밍이 너무 빨리 와서 또 그것도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표가 어디까지나 20도라는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연구했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오렌지 그래프의 평균 사용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75%까지 충전을 하고 65% 될 때까지만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에 사용량은 3,400이라는 사용량이 나옵니다. 핑크색의 그래프의 평균 사용량을 구해보면 3,685라는 사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색 그래프 75%까지 충전을 하고 25%까지 방전되기를 반복한 경우 3,620이라는 사용량을 갖게 되고요. 연두색 같은 경우는 85%까지 충전을 하고 25%가 될 때까지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에는 4,420이라는 사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세 개보다 지금 사용량이 현저하게 올라갔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100%까지 충전을 하고 반틈 될 때까지만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에 5,500이라는 사용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용량. 빨간색 같은 경우는 완충을 하고 40% 될 때까지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 5,000이라는
않은 사용량을 갖게 됩니다. 완충을 하고 25% 될 때까지 사용을 했다. 이 경우를 반복한 경우에는 5175라는 사용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명만 본다면 그래프상의 오렌지 75% 될 때까지 충전을 하고 65% 될 때까지 사용을 한 이렇게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가 수명은 가장 길었지만 사용시간이나 사용량을 본다면 그래프상의 파란색 그래프 100%까지 완전 충전을 하고 배터리가 50% 남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 다시 또 바로 100% 될 때까지 충전을 하기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반복한 경우가 사용량, 사용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충전 드릴 세트를 샀는데 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도 잠깐 잠깐씩만 사용하실 거라면 배터리를 완충해놓기보다는 한 75%까지만 충전을 하고 잠깐만 사용하고 다시 75%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네 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칸이 될 때까지 충전을 하시고요. 잠깐 쓰고 다 썼다고 하시면 그때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두 칸이 되어 있다면 다시 세 칸 될 때까지만 충전을 해놓고 보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내가 언제 세 칸 될 때까지만 딱 기다리고 있냐. 그냥 꽂아놓고 완충될 때까지 놔두는 게 낫지라고 하시는 분은 100%까지 완전 충전을 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사용량을 50% 될 때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거부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작업량이 많으시면 배터리 50%까지만 쓰고 또 새 배터리 바꾸려면은 이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인지는 하시고 25% 될 때까지 쓰시고 다시 100%까지 충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지금 100%까지 충전을 하고 25% 될 때까지 사용하는 이 경우가 보통 작업량이 많은 업을 하시는 드릴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턴이거든요. 자, 이 패턴이 수명은 좀 짧을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용량으로 본다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도 아닙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막 사용하다가 보면은 배터리가 한 칸 남는 순간이 오게 돼요. 이 경우에 돌리다 보면은 트리거를 당겼는데도 작동이 안 되고 배터리가 깜빡깜빡 하면서 알려줘요. 이 경우에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해버렸을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확 빨아당기면 그때 배터리가 심각하게 손상이 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100%까지 충전하고 최대 50% 될 때까지만 사용을 하시고요.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패턴을 확인을 해보시고 별로 잘 안 쓰고 사용량도 적다면 세 칸까지 충전을 하시고 두 칸 될 때까지만 쓰기를 반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용량이 많아서 완충을 하고 사용량이 많이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100% 충전을 하되 되도록이면 50% 혹은 25%까지 갔다면 트리거를 더 당겨서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칸이 확인이 되면 바로 빼서 완충될 때까지 충전기에 꽂아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과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온도입니다. 자, 이것도 표를 한번 보시면요. 0도일 때 배터리의 효율은 똑같이 완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94%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똑같이 100%가 완충이 되더라도 온도가 지금 60도라면 배터리가 가진 성능의 60%까지 밖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60도만큼 높은 온도에서 완충을 하는 행위를 자주 할 경우 배터리는 또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영하 1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30도가 넘는 환경 그리고 영하 5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급격하게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라는 온도에서 사용을 다하고 나셔서 보관할 때나 충전을 할 때만이라도 차 안이나 실내에서 충전을 해주시고 배터리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핫팩을 이용한다던가 최대한 0도에 가깝게는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한여름에는 바깥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하고 나셔서 충전을 할 때나 보관을 할 때는 이 그늘이나 실내에서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주면서 최소 30도 근사치에 오게끔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충전을 하거나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방법으로는 아이스박스나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스박스가 여름에는 시원함을 유지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아이스박스나 밀폐된 용기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사용했는 배터리를 아이스박스나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차 안에 들어올 경우 외부 온도와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겠죠. 엄청 더운 야외에서 사용을 하다가 아이스박스나 밀폐된 용기에 들고 차 안이나 에어컨이 틀어진 이 서늘한 곳에 온다면 또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 밀폐된 공기 속에서 습기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녹이 쓴다거나 배터리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실 때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안에 제습제를 넣어두시는 게 중요해요. 며칠 내로, 1, 2주일 내로 또 작업을 할 것 같다고 하시면 완충을 시키십시오. 6개월 이상 동안 보관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의 용량이 50%, 그러니까 4칸인 기준에 2칸이 될 정도만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50%로 충전을 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공구 배터리는 자연적으로 미세하게 방전이 됩니다. 이 방전되는 정도가 배터리 용량이 50%일 때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1도 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50%라는 배터리 용량을 가졌을 때 배터리 방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게 나오거든요. 100%로 완충을 해놔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0%로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00%로 충전을 해놨을 때 한 달에 3에서 5%라는 자연 방전율을 가지게 돼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3%에서 5%씩 계속해서 방전이 됩니다. 그렇게 놔뒀다가 내가 봤는데 50%나 뭐 40%건 이렇게 남았으면 다시 충전해두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완충을 100으로 보관하는 순간에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50%까지만 충전을 해놓는다는 뜻은 이까지만 충전을 해놓는 자체가 이미 수명을 길게 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나쁜 상황은 완전 방전이 될 때까지 놔둔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 방전이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에게 또 치명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완전 방전이 되었는 상황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꼭 충전을 하신 상태에서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배터리 수명, 배터리 사용시간, 그리고 충전 횟수, 사용량, 그리고 방전 깊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렸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나오는 메이저급 전동공구 회사들의 충전기에도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에도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할 때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충전기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배터리 자체에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배터리가 지금 다 충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충전을 하려고 해도 배터리 자체에도 보호회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완충이 되었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충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했을 때 완충이 됐는 상태에서 계속 꽂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충전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나거나 둘 다 고장이 난 상태에서 과충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다가 완충이 된 게 확인이 되면 배터리를 뽑아서 놔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전동공구 시장은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할 것입니다. 전동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전동공구라는 게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또 다시 살려면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고장 없이 많은 사용량을 가지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길었지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드릴과 충전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시면 용량이 가지각색이에요. 내가 가진 전동공구에 적합한 용량의 배터리를 쓰는 게 배터리의 사용시간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또 큰 요인이 되거든요. 충전 드릴에는 이렇게 2.0A라는 낮은 용량의 배터리를 쓰셔도 무방해요. 가볍게 쓸 수 있고 좋으니까. 충전 그라인더를 쓸 건데 6.0이나 5.0을 꽂으니까 무거워서 불편해. 그래서 나는 가볍게 2.0을 꼽아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배터리 고장이 정말 더 잘 나게 되겠습니다. 같은 18V 전동공구라 할지라도 부하를 받는 정도 소비하는 전력이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그라인더나 충전 원형텀 충전 컷소 충전 각도 절단기처럼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에 저용량 배터리를 꽂게 되면은 배터리가 한 칸 남는 순간이 훨씬 빨리 오게 될 거고 그 한 칸이 남아있는 것조차도 5.0이나 6.0에서 한 칸이 남아있는 경우보다 더 적은 용량
상당량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부하를 또 많이 받는 작업을 한 번만 딱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전압을 확 빨아당겨서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동공구의 종류에 맞는 적합한 용량의 배터리를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셔서 꼭 고장 없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